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을 미리 찾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시그 에어사의 M18입니다. 시그암스에서 제작을 하고 미군에 납품한 M18은 기존에 사용되던 M11, 즉 P228의 후속 기종입니다. M17은 미 육군의 M9을 대신해서 채택된 제품이며 M18은 미군 내의 모든 부서와 미 해병대에 채택된 제품입니다. 프레임은 M17과 동일하며 슬라이드와 바렐이 짧은 형태입니다. 프레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17발과 21발 탄창 모두 호환이 됩니다. 글록사의 글록 19X와 동일한 개념의 제품이죠. 착탈식 나이트 사이트 플레이트가 있는 옵틱 레디 슬라이드가 기본이며 코요테 탄 색상입니다. 시그 암스의 에어소프트 부서인 시그 에어에서 출시한 프로포스 M18은 원 제작사는 VFC이며 일종의 OEM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박스 구성은 VFC와 동일하지만 외부 디자인은 조금 세련되었네요. 그리고 프로포스는 브랜드명입니다. 코요테 탄 색상은 시그 공식 실총 사진과 비교를 하면 약간 오동감이 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색감입니다. 슬라이드의 각인과 프레임의 시리얼 넘버, 그립의 각인은 실총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레일 하단부에는 6mm BB라는 각인과 사용 전 매뉴얼을 읽고 사용하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실총에는 없는 부분이라 약간 아쉽네요. 가늠쇠 가늠자는 실총의 트리티움 사이트와 달리 대형 화이트 도트가 색입되어 있습니다. 가늠쇠의 경우 슬라이드와 밀착되지 않고 살짝 떠 있는데요. 실총 사진을 확인해보니 M17은 밀착되어 있지만 M18은 살짝 떠 있습니다. 다만 실총은 슬라이드와 수평으로 떠 있는 것과 달리 에어소프트 건은 가공이 잘못된 것처럼 살짝 경사가져 있어 보기에 좋지는 않네요. 그립의 텍스처는 실총 사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완벽합니다. 분해 레버와 슬라이드 멈치, 안전 레버, 탄창 멈치, 방아쇠는 초기에 지급된 검정색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품되는 실총은 이 부품들이 슬라이드와 프레임과 동일한 코요테 탄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틱 레디 슬라이드도 잘 재현되어 있지만 옵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맞는 전용 플레이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P 배출구 뒤편에 장전 확인용 인디케이터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되지만 인너 챔버 때문에 항상 위로 들려있는 형태입니다. 탄창은 17발 탄창이 기본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 탄창 삽입 시 탄창 멈치에 약간 걸리네요. 이 부분은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마모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 멈치는 좌우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총을 지어보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고 코킹시 느낌과 방아쇠 격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분해할 때 분해 홈에 맞추어서 레버를 돌리면 잘 돌아가지 않는데 이때 슬라이드를 앞뒤로 살짝 움직여줘야 합니다. 실총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불편하네요. 슬라이드의 마감은 분체 도장으로 단단한 핀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조 방식은 VFC사의 글록 19X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글록처럼 내부의 노즐은 9mm 탄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블로백 유닛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옵틱 레디를 위해 실린더 상단을 플랫한 형상으로 제작해서 용적 확보를 위해 아래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호폭 조절은 제품에 포함된 전용 툴을 이용해서 리콜 스프링 가이드를 돌려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폭이 걸리는 느낌은 괜찮은데요. 다만 클릭감이 없어 확실히 고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웃바렐은 챔버에 핀을 박아서 고정해 두었습니다. 이 핀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 타격용 핀 펀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호폭 구조는 상부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렐의 결합이 기존의 VFC 제품과 달리 밀착성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유격이 적어서 집탄이 좋을 거라 기대해 볼만 합니다. 프레임의 인너 샤시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VFC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멈추는 MB 방식으로 샤시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슬라이드가 후퇴 후 약간 전진을 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거의
끝에서 슬라이드 멈치가 걸립니다. 이 총을 손으로 슬라이드를 후퇴시킬 때 슬라이드가 전진하는 느낌이 없어 어딘가 걸려서 전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이 블로백 이후 리턴될 때 충격을 감소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샤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장시간 사용 시 샤시 레일의 마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서 오랜 사용 시에는 슬라이드 결합성이 많이 헐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트리거바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입니다. 보통 방아쇠를 끝까지 당길 때 잘 부러지는 부품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부품 역시 강한 힘을 받지 않도록 방아쇠를 끝까지 당겨도 인너 샤시의 방아쇠가 멈추게 되어서 트리거바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펴볼수록 설계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머 그룹의 부품들은 스틸 재질입니다. 해머에는 마루이 제품처럼 롤러가 장착되어 있어 블로백 유닛의 마모 방지와 슬라이드 후퇴 시 저항을 많이 줄여줄 것 같습니다. 탄창 멈치는 좌우로 변환이 가능한데 가는 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멈치를 누르고 반대편의 구멍에 핀을 이용해 누르면서 올려주는 느낌을 반복하면 고정 부품이 분리가 됩니다. 반대로 다시 조립하면 왼손잡이용이 되겠죠. 다음은 탄창의 가스 충전은 밸브 아래에 위치하여 편의성이 좋습니다. 다만 블로백 유닛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탄창의 비비립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어서 탄창을 떨어뜨린다면 비비립은 필연적으로 파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 밀 때는 손으로 당겨 내리기가 꽤 힘이 드는데요.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도 됐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내부 구조는 이렇게 살펴보고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0점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9도, 매거진의 온도는 23.2도입니다. 거리는 10m고요. 0.2g 비비탄과 퍼프디노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get up on my way. This is start of a new day. Feel fresher than toothpaste. Singing out, this be the new thing. New swing set. I'ma go for the loop, man. I'm a fruit gone loopy. That's the Sammy the toucan. Screaming out, who cares? My soul bare. I'm done with the cold stare. My heart hang off the tip of my shoestring. Stay untied, that's usual. I'm not put together. Better than you do. That's magic. I'm voodoo. You a doll playing dress up. But your get up is poo poo. Okay, I'll fess up. I'm messed up, but.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매거진 용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18의 슬라이드 멈치 위치 때문에 냉각이 조금만 진행돼도 슬라이드 멈치가 걸리지 않아서 정상적인 테스트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을 둬서 실제로 몇 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매거진의 용량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34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245g입니다. 비비탄은 22발 정도가 장전이 되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6도, 매거진의 온도는 25도입니다. 그럼 몇 발 정도 사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cash and broke up, no breaks and no stakes involved in the state of the world state. It's all lost, so we count our birthdays. We party hard, get turned on a Thursday. Act like we got it all, why we act in the first place? You raised by a screen, that shit get up in your nerve pants. You loony tune babies, better know that you.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현재 발사 범위는 78발 정도로 체크가 되어 있지만 냉각이 너무 심해서 정확한 테스트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쏴야만 정상적인 격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격을 하고 총기를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먼저 작동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의 슬라이드 스톱은 슬라이드가 거의 후퇴한 지점에서 걸리기 때문에 탄창의 냉각으로 인해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조금이라도 짧거나 고압가스를 사용했을 때 빠른 슬라이드 후퇴 속도로 인해서 슬라이드 멈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설계 방식이 오히려 단점이 되었네요. 다음은 노즐 리턴 스프링이 한쪽에만 있어서 블로백 후 노즐이 한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후퇴 시 노즐이 리턴이 되지 않아 급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록도 한쪽에만 있지만 급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유독 노즐의 편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머가 전진할 때 롤러가 샤시에 닿게 되는데요. 구조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어서 글록처럼 샤시가 파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리콜 스프링은 다른 제품보다 탄성이 약간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샤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인지 블로백 반동이 약한 느낌이지만 슬라이드의 작동성은 경쾌합니다. 다른 제품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구성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데요. 반동이 약간 아쉽네요. 탄창은 저희가 비비탄을 장전하다가 밀대를 몇 번 놓쳤더니 밀대가 비비립을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비비립의 얇은 쪽 두께가 0.8mm 정도로 매우 얇고 스프링 탄성이 강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질이 조금 질긴 재질이었으면 이렇게 깨지진 않았을 건데 재질 선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밸브가 정상 위치보다 많이 튀어나와서 물리적으로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밸브를 분해 후 재조립해 주었더니 정상 작동하였지만 새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점은 이해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지판은 글록 19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라인 테이프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네, 라인 테이프는 가운데 홈 기준으로 좌우 양쪽 대칭되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가 꼽은 단점은 약한 비비립과 슬라이드 스톱, 그리고 생각보다 약한 블로우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비비립은 매거진을 한번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고, 또 비비탄을 채울 때 매거진의 밀대 홈이 너무 얕아서 놓쳐서 또 한번 깨먹었는데요. 비비립의 단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얇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작한 매거진 클립을 사용해서 장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사용할 때도 어쨌든 문제가 될 것 같고 쓰면서도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비비립은 따로 부품 구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격발할 때는 소리가 상당히 시원시원한데 블로우백 반동이 생각보다 약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또 매거진 냉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매거진이 차가워지면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고, 또 슬라이드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로딩 노즐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한 발 걸러 한 발씩 격발이 안 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매거진 온도가 14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원활한 작동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한 탄창 정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플랫 트리거 옵션이 있어서 이 제품을 한번 장착해 봤는데요. 기존 트리거는 월 구간이 거의 없이 리셋 위치가 거의 앞에 끝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플랫 트리거는 글록처럼 앞에 월 구간을 좀 더 만들어 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 트리거를 더 선호하지만 기존 트리거의 장점이 커브면 때문에 일정 압력이 넘어가면 바로 격발이 되어 조금 더 선명한 트리거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베이스의 경우 에는 아주 얇은 살로 버티고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부러져 버렸는데요. 이 부품도 따로 추가 구매할 수가 없는 부품이어서 이 부분도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M18은 실총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설계가 탄탄하고 내구성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니 확실히 토이건을 제작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에어소프트건과는 디테일, 재현도, 내구성 면에서 차별성이 느껴지지만 작동성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이 제품은 국내가가 32만원, 해외가는 18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디테일은 우수하지만 슈팅매치나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형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기존의 에어소프트건과 차별점을 느꼈는데요. 어디가 부러지면 더 강한 재질로 교환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은 충격을 줄여주고
분산시켜주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이어서 총 자체의 내구성은 좋은 제품입니다. 집탄도 사용할 만하고요. 다만 탄창의 구조적인 문제와 냉각으로 여분의 부품과 여분 탄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용해보니까 콜렉터 이외의 분들에게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슈팅매치나 게이머분들에게는 매거진 비비리 파손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여분의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교체한다고 해도 비비립의 내구성이 너무 낮아서 금방 파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거에어 프로포스 M18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소로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근데 M17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던 것 같던데. 아, 그것도 우리가 싸봐야 하는 거지. 그건 그래.